가지고 네, 17번을 되새김하면 아이를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뭐를 보이지 말라? 그 등을 보이지 말라. 오로지 아이에게만 집중하시라. 그런데 바로 무엇이고? 네, 신비한 영향입니다. 18번 우리 집에는 친구가 자랑할 것 같으면 자기는 그거보다 더 자랑하고 꼭하네요. 어떤 애가 난 두 발자 들고 탄다 그러니까 난 한 발자 들고 이 제가 자전거 길을 많이 가요. 여기서 112-1번 타고 혹은 하남에 가서 50번 버스 타면 팔당 내리잖아요. 거기서 그 자전거 길을 제가 좋아하는 비 오는 날 평일날 가거나 뭐 주말에는 자전거 많아서 안 갑니다. 거기에 다른 자전거 다 많아요. 세 사람이 타는 자전거도 있고요. 또 누워서 타는 자전거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애들 뒤에 유모차가 달리는 자전거도 있고 별의별 자전거가 다 많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 외발 자전거는 딱 한 번 봤습니다. 며칠 전에 날씨 17일날 그 임시 공휴일 때 그때 외발 자전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외발 자전거 타는 게 그 서커스 거기거든요. 근데 좀 얘가 그러면 이 아이가 실제로 외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겠어요? 뭐 못하죠. 그럼 이건 뭐예요? 거짓말인 거죠. 그런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그 심리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친구들에게 이제 자꾸 이런 말을 하면 망따대해질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행동 교정의 원리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머니들은 여기서 맥혀 있습니다. 이런 이와 유사한 거 제가 유사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할 때인데 2학년 담임할 때 이 회장 선거가 있어서 회장 선거 끝나고 나서 교무실에 오니까 앞자리에 앉아계시던 선배 여교사께서 선생님 그 반에 회장 누가 됐어요? 애들을 2학년 때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얘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선생님 깜짝 놀라서 어머 진작 말씀드릴 것 선생님 걔 너무 이기적이에요. 제가 발견이 되면 안 됐는데 저는 좀 한편 그 말을 들으면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반이 바뀌고 담임이 바뀌는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새로운 담임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해보는 것이 담임 교체 제도의 커다란 장점인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귀담아듣진 않았어요. 근데 진짜 보니까 애가 상당 부분 자기 거를 챙기는 스타일이었어요. 이기적이라 그러니까 얘는 보니까 외동딸이에요. 무남동녀 외동딸. 그러면 혼자만 사자가 아니라 자기가 이기적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누가 자기 옆에 있어야 뭐 이기적이지 않은지 알죠? 그 아이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봐도 아 얘는 이기적이라는 것보다 자기를 챙기는 데 익숙한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냥 못 본 척 그 하고 뭐 부모의 리더십 중에 가장 크다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못난 행동할 때 못 본 척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그 리더십이에요. 저 뒷부분에 이런 질문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맨날 남매가 있는데 맨날 눈 앞에 와서 싸워요. 그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못 본 척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럼 쫓아다니면 그래서 자주 피해야지. 자주 피하면 쫓아와서 싸워. 그럴 때 엄마 마트 갔다 오지? 나갔다 오신 거예요. 못난 행동을 어떻게 하라?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리더십의 첫 번째. 저는 이 아이가 여전히 이제 이기적인 혹은 이런 거짓말할 때 입에 자꾸 주목하지 마세요. 얘가 뭐 두 발자 들고 탄다, 한 발자 들고 탄다, 9구단 나 5단까지였는데
외지도 못했으면서 두 달까지 그럴 때 어떻게 하셔? 못 본 척 하셔. ability to ignore. 못 본 척 하는 능력입니다. 부모님의 능력이네. 그런 대신에 제가 아니까 그 애가 물건 회장이다. 반가운 애들 그러니까 청소 당번이 아닌데 청소하는 걸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걔랑 같이 친한 친구였나봐요. 주번아이다. 주번아이랑 집에 같이 가려고 청소를 막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그럴 때 바로 어른의 역할을 피다. 제가 그때 골프님이 잡은 아이 제 삶의 전설 같은 아이 그러면 그 월급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사소하지만 친구랑 같이 가려는 행동이잖아. 하지만 그 아이 삶에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그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게 제가 바로 제가 애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건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는 평생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그 장면에서 교무실에 와서 생활기록부를 열어서 입력을 했죠. 매달 며칠 친구와 청소하는 것을 도와 책상 줄을 맞추어 주었음 이렇게 입력하고 그거를 또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이렇게 입력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저를 쳐다보는 표정이 묘한 거예요. 그 아이는 아 이런 것이 남을 위한 것이고 이타적인 행동이라는 그런 체험 자체가 적었던 거죠. 근데 그 일 이후로 그것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보상을 받기도 했고 애가 남을 위하는 행동을 하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은 우리 애들 데리고 지역아동센터에 그 봉사활동을 제가 안내를 해주러 가서 거기 센터장님, 아동센터장님 뵙고 인사하고 나오면서 애들한테 한 6, 7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선생님 오늘 간식 끈다 그리고 분식이다 갔어요. 뭐 떡볶이도 시키고 라면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때 그 회장 아이가 개놈이 이기적이에요. 그 회장 아이가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쟁반에다가 애들 제 컵까지 딱 해서 물을 받아다가 애들 책상에다 다 식탁에다 드리고 물론 그것도 생활기록부에 적어줬죠. 그러나 이때쯤 되면 그 생활기록부라는 외적인 보상이 이미 내적으로 본인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죠. 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죠.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하시나? 얘 이건 못 고쳐가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애가 친구의 책상 줄 맞추는 걸 도와주는 그 순간을 정말 성골배처럼 탁 찍어서 그 장면을 포착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이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친구가 뭐라 그럴 때 의연하게 있었을 때 그런 대목에 칭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뭘 해서가 아니라 안 한 것에 대한 칭찬인데 친구가 그렇대도 이번에는 그 친구 말하는 걸 받아줬네? 이렇게 칭찬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기회가 돼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습이나 습, 오래되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럼 누가 지도해야 돼? 엄마, 아빠가 지도하셔야 돼. 제가 말씀드린 받을 정자 쓰셔라. 내가 이렇게 바람직한 행동을 반응했을 때 하루에 내가 몇 번 칭찬했는지. 그래서 이것이 적어. 3주 정도, 이 정도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여기 밑으로 좀 내려가 주시면